모니카 수라는 사람은 이제 아티스트예요. 그림이 나오는데 저 책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저에게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제가 한국에서 마고 설화를 많이 수집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도지하고 한단극이 말고도 자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야기들을. 근데 저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기서 예를 들면 돌멘은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 고인돌. 고인돌 같은 것도요. 고인돌이 그냥 우연하게 아무 때나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영감 중에 하나는요. 서양에도 고인돌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얘기하기를 바브라 모가 얘기하기를 새벽녘에 거기서 이제 전례를 합니다. 특정한 아주 그 신성한 날이겠죠. 전례를 하다가 새벽에 햇볕을 봤잖아요. 햇볕에서 나오는 그럼 그 돌에서 얼트라 사운드 초음파죠. 얼트라 사운드 그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얼트라 사운드는 보통 뭐 우리가 알기로 그 엄마 몸에 있을 때 태아를 보는 그걸 그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간 다 둘러서 춤을 추고 뭐 노래하고 그러는 왔을 때 그 상상이 돼요. 이 우리의 그 육체를 뚫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어떤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죠. 이제 그런 영감을 저런 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클래식한 여성 운동의 여신 운동의 아주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